표식이 계암폭포 쪽을 가리켰다는 거야? 현재랑 내가 약속한 그 장소에 정확하게 남겨놨어. 누군가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우린 그저 산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지리산에 대해서 지리산 종주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하루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산이 아니라 2박 3일, 3박 4일 내내 계속 그냥 끝이 볼 때까지 걸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인내의 산? 좀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그 답을 구하러 가는 산? 그 산에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죽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살려고 오는, 살려고 하는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며칠 전에는 저희가 이제 천안봉 지리산의 가장 높은 이제 산봉우리 정상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올라가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르긴 다르다. 눈이 어떤 시릴 정도의 어떤 굉장히 좋은 비주얼과 또 멋진 지리산의 어떤 풍광들 여러분들께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굉장히 아주 많은 여러 장비와 또 시스템과 많은 고뇌와 이런 것들을 해서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곳은 여전히 경계에 있습니다. 부푼 희망과 혹독한 좌절의 경계. 사실은 이번 지리산을 계획하면서 처음으로 산에 한번 진짜로 제대로 된 산을 한번 등산을 해본 게 지리산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천안봉 가기 직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로터리 대피소 지나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서 사실은 그만큼 산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두렵고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 안에 이야기가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엄청난 스릴도 있고 김일 작가님 특유의 스릴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과 자연과의 공존 또는 뭐 동료와의 공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담겨 있어서 굉장히 쫀쫀하지만 또 그 안에 따스함이 살아있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르물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분위기도 많고 많이 어두울 때가 많았는데 사실 현장은 웃음을 참느라고 이제 NG를 내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배우들도 그렇고 다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다들 막 성격 시원시원하고 쿨하셔서 아주 그냥 재밌고 활달하게 가끔 보면 유치원 아이들처럼 이강희와 현주는 사실은 좀 기센 선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후배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싶고 전지현 씨, 오정재 씨, 주한철 씨는 같이 입사한 동기거든요. 동기고 그래서 서로를 누구보다도 되게 잘 알고 있고 되게 서로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뭐가 가장 힘든지 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일단 그 신임 레인저예요. 군인 출신에 그래서 뭐 체력이나 이런 건 자신이 있어서 지리산에 들어왔고 또 거기서 천조는 되게 순박하고 착한 친구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산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산에 대한 연민, 아픔, 뭐 두려움이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제 산안인들을 구조하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어떻게 보면 츤데레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강이라는 그 역할 정말 산하고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 뒤에 산에 서 있었을 때 그냥 정말 처음부터 그냥 이 직업을 가진 것 같은 좀 그런 움직임? 산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여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김은희 작가님과 그리고 이응복 감독님과 함께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지리산이 저희가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촬영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이야기도 참 따뜻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꽉꽉 채웠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